그 정책자들과 상당수가 다른 기관들을 베껴서 그냥 내면서 상당수는 베껴왔던 게 확인이 됐어요. 아까 모르겠는데 자료를 베껴서 제출했는데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내가 그걸 모르니까 뭐 출처라든지 국회 정책연구 표절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정책개발비 890만 원이나 집행됐던데요. 이미 여러 차례 예산 오남용 문제가 제기됐고 본인의 연구가 아닌데 남의 글인데 남의 글을 인용했거나 출처를 했다라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마치 의원님이 본인이 연구한 것처럼 그 돈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세요? 일부 의원은 검찰 고발까지 됐지만 표절 관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정책 연구 영역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지난 2018년 대학 교수 성모 씨에게 맡긴 정책 연구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건설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 자료집 출판까지 이 연구에 국회 예산 69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 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와 건설정책연구원 자료집을 짜깁기한 표절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본문은 국토부 보고서에 실린 문장, 그림, 도표 등을 그대로 가져왔고 결론 부분도 기존 자료집에 실린 정책 재원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또 국회라는 게 우리 이제 연구 보고서를 저기 뭐야 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제공을 합니다. 그게 비공개가 아니고 국회 도서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고 다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연구자 성 씨는 자신의 후배가 임종성 의원의 정책 연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 표절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쓰긴 쓰는데요. 후배 도움받아서 썼는데 후배가 뭐 다른 자료를 많이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정할까 인정할게요. 저도 뭐 바닥에 뺏길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한 유명사립대학 겸임교수를 지낸 김모 씨. 김 씨 역시 임종성 의원의 정책 연구를 수주한 뒤 자신의 후배에게 연구를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청받은 국회 연구 용역을 재하청 준 겁니다. 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예요? 네, 의원님이랑도 후보자분께서 네, 제 제자로서요. 제 제자 중에 교수를 있을 때 그렇게 좀 출세하신 분이 의원님 되신 분이 없고 해서 김 씨가 지난해 9월 임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및 개선 방안. 국회 예산 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책 연구단체 홈페이지 글을 그대로 실었고 연구단체 자료집에 실린 그림 도표 핵심 내용도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선행 연구 논문도 완전히 베꼈습니다. 연구자 김 씨는 2016년에도 임 의원의 연구 용역을 맡아
국회 예산 500만 원을 탄했습니다. 김 씨가 받은 연구비 총액은 900만 원. 임종성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표절 연구와 표절 자료집 발간으로 낭비한 세금은 1,660만 원에 이릅니다. 예예. 예. 예, 예. 하지만 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표절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저희 지금 못했어. 그런 분들. 대부분 의원실들이 네. 시스템이 정책 자료집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연구 영역이라든지 정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좌관 선에서 처리합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들까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쨌든 이 하지만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제도 규정은 관련 예산 지원 대상을 국회의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은 몰랐다고 하는 말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정책 연구를 수행한 신모 교수. 그는 자신의 정책 연구가 보좌진 교육용이었다고 말합니다. 보좌진 미리 보고 공부를 하라는 취지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럼 요건 약간 그 보좌진의 스터디용이었다고. 스터디용 거 그거를 가지고 네. 그 저기 뭐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내용을 네. 이해해서 네. 어떤 각도로 이제 스터디하고 그 보통 정책은 보좌진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신 교수가 지난 2016년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연구 제목은 한중일 FTA의 거시 경제 효과 분석. 국회 예산 2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신 교수 자신이 지난 2010년 한 학회에 실은 논문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원문의 통계, 도표, 각주는 물론 오타까지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4년 전이잖아요. 당시 다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어기구 의원님 그 정책 연구용이요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서를 하나 보내드렸고 어기구 의원은 묵묵부답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에게 배정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1년에 83억 원.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이 돈의 쓰임새를 잘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의원님은 모르셨나요? 전혀 모르죠. 주로 그런 거 부분들은 이제 직원들이 좀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 잘 몰라요. 이분 잘 몰랐고 내가 알아봤더니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들은 못 챙겼다 그러고요. 대충제가 이제 그 보좌관한테 좀 이렇게 좀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관행대로 좀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원의 입법과 정책 개발에 배정된 예산이지만 집행은 주먹구구식입니다. 근데 그 당시 빨리 재촉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간 한 일주일인가 줬나 뭐 그랬을 거예요. 빨리 재촉했던 이유는 혹시 기억을 하세요? 정책병들이 남아 돌아왔다는 것 같아요. 뭐가 남았다고? 정책병인가 있잖아요. 그 뭐. 네. 의원실에 예산이 남아 많이 남았는 거예요.
용역비는 용역 항목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권 및 뭐 정책 개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돈이 토론회 비용까지 다 포함이에요. 토론회를 많이 하면 돈이 부족해서 이제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토론회를 못했다, 돈은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반납하든지 아니면 그걸 소비하든지 어떻게 소비할 거냐. 야, 연말까지 갔는데 우리 아직 집행 못했네. 그러면 용역비라도 발주하는 거죠. 심지어는 예산 목적과는 180도 다른 의원실 경비, 즉 비자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공무원들이 가짜 출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과학경비를 쓰잖아요. 과학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정책은 똑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당신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많이들 그렇게 쓴 거거든요. 저도 관례라는 이름 때문에 저 왔었는데 예산이 남을까봐 뭐 이렇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막 하는데 돈을 쓴 것처럼 서류를 해서 뭐 누구에게 돈을 사실상 지원해줬다, 뭐 이게 보좌관들이 공부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 이러면 그거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일종의 국민을 상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뭐 일종의 사기 행위를 저지려진 데 가담했다고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보좌진이 다 알아서 했다. 그거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좀 의심스럽죠.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및 정책개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계속 존재해야 하는 아무런 정당성도 더 이상 찾기 힘들 겁니다. 뉴스타파 강현석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